여러분 저 지난 1월 9일 날 강화도에서 큰 지진이 난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규모가 3.7이나 돼가지고 새벽에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이 다다닥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잖아요. 우리 부산에야 그 지진 여파가 있지 않았지만 수도권 인근에 살았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쿵 하는 소리에 잠이 깨자마자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전쟁 났나? 였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맞습니까? 쿵 하고 건물이 흔들리면 평상 그냥 보통 국가라고 한다면 지진이 났나 의심하고 어디 피해야 될지 걱정해야 되는 게 정상 국가입니다. 근데 쿵 소리와 함께 한번 건물이 흔들렸다고 해서 전쟁이 바로 걱정이 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고 타결 받게 되지 않았는데 나라를 전쟁 접경까지 이런 걱정까지 하게 만든 윤석열 그냥 둬서야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되겠죠? 네. 최근에 어떤 방송에 보니까 김용민 씨인가? 그런 얘기를 하셨다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로비스트들 사이에 소문이 돌고 있는데 최근에 윤석열 정권이 미국에게 국지전을 허용해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 국지전이라고 한다는 건 전면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전투와 전쟁이 벌어지고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미국에 허용해달라 라는 그러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한반도가 그 정도까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윤석열 가만히 뒀어야 되겠습니까? 국지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그냥 두면 전쟁 난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여러분 혹시 양금덕 할머니라고 알고 계세요? 네. 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근데 일반 국민분들은 양금덕 할머니 하면 누구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양금덕 할머니는 지금 94세가 되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분입니다. 소위 근로정신대라고 하는 데 끌려가셔가지고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분이죠. 나이가 13살 때 일제에 의해서 강제징용 끌려가셔가지고 미쓰비시 중공업이 운영하는 비행기 공장에서 비행기를 만드는 일을 17개월간 시달렸던 분입니다. 이분이 해방이 되고 나서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귀국한 뒤에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그 돈 어떻게 돌려받고 어떻게 이놈들한테 사죄를 받을까 고심하시다가 1992년부터 일본에 넘어가셔가지고 재판을 걸고 싸움을 벌여오신 분입니다. 세 번의 재판 동안에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 한국 법원에다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2018년 11월 29일 날 강제징용 대법 판결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은 1억씩 배상하라고 하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기업들은 이것을 배상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투쟁하셨던 양금덕 할머니한테 우리는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훈장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특이하게도 윤석열 정권 하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 9월에 이 양금덕 할머니께 국가훈장을 드리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국가훈장 모란장, 국가인권상을 드리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세계인권선언의 날인 12월 9일 날 그 인권상을 수상하겠다고 해서 시상식 행사까지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을 드리려면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재가를 하려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12월 6일 날 작년 국무회의 안건에 이 훈장 서훈에 관련된 안건이 올라갔습니다. 아 올라가려고 갈 예정이었습니다. 헌데 12월 6일 그 국무회의 안건지에는 이 안건이 눈을 찍고 쳐다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예 안건에조차 상정되지 않았던 겁니다. 누가 반대해서? 외교부가 반대해서. 할머니한테 국가인권위에서 훈장 주는 일을 못하게 외교부가 막아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12월 9일날 시상을 하려고 했던 그 행사는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양금덕 할머니는 열이 단단히 받으셔가지고 이거 반드시 바로잡겠다 투쟁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왜 우리나라 외교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기로 약속한 그 훈장을 주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외교부입니다. 만약 이 훈장을 윤석열 정부 하에서 주게 되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틀어질까봐,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한일 간의 군사동맹을 맺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양금덕 할머니 70년 동안 일제와 싸워온 그 할머니한테 훈장 하나 주는 것조차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여러분? 전쟁의 눈이 멀고 대결의 눈이 멀고 미국에게 알랑방구 끼고 일본 눈치를 보는 이런 정권이 있으니 나라의 역사조차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윤석열 정권 가만두면 안 되겠죠? 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일본에게 굽신되는 윤석열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렇습니다. 한반도의 대결과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보니까 일본과도 군사연대해야 되고 일본과도 동맹을 맺어야 되는 이 가련한 처지에 있는 윤석열 정권이 역사도 부정하고 한반도의 전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오는 3월이 되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크게 벌어집니다. 3월 13일부터 25일까지 엄청난 규모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20개 병종 한미 간의 군사훈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20개! 탱크 훈련도 같이 하고 비행기 훈련도 같이 하고 생화학전 훈련도 같이 하고 20개를 11일 만에 다 몽땅 때려박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반도에는 지난 11월 달에 보셨죠? 미사일이 오고 가고 포탄이 오고 가고 이러한 상황이 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대결 국면을 이용해서 아까 보셨다시피 간첩 조작 사건도 만들고 그리고 내년 총선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안 탄압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막아야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그러한 토대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전쟁훈련 막아내고 윤석열을 몰아내자! 그래서 부산에서는 다가오는 목요일날 부산 시민 원탁회의라는 걸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이 전쟁을 부추기는 이 나쁜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의논하고 실천을 결정하는 그러한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촛불 우리 시민들도 함께 마음을 모으셔가지고 윤석열을 몰아내고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데 함께 힘을 모아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